그 이제 사이트 사장님이시니까 네. 돈을 많이 벌었었잖아요. 해외에 있을 때. 네, 많이 벌었죠. 그러면 그곳에서의 생활도 좀 사치스러웠을 것 같은데 뭐 어떠세요? 사치를 즐기죠. 네, 왜 즐기냐면 한국에서 100만 원 쓰면 티도 안 나. 네. 근데 거기서 100만 원 쓰면 티가 나. 어. 그게 좋아. 어느 정도예요? 저는 안 가봐갖고. 우리가 이제 뭐 KTV, JTV, 뭐 멤버, 네. 클럽 해서 술집들이 많아요. 네. 태국에 노는 문화가 잘 돼 있어요. 네. 한국보다 뒤지지 않아요. 결코. 거기다가 2차비도 비싸지 않고. 그러면 술집을 가서 저는 항상 레파토리였는데 문을 닫아놓고도 먹어봤어요. 아, 그 술집 전체를? KTV를. 네. 더 손님 받지 말고 내 탭을 깔아놓고 내가 얼마 쓰겠다 해서 한 800만 원. 네. 술값으로 800만 원이라고 왜 계산을 하냐면 보통 바트를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현지 돈을. 네. 근데 돈이 없으니까 야 카드를 갖고 야 출금해 봐. ATM 가서 출금해 오는 거예요. 환율 계산해갖고 돈 빠지니까. 네. 그 돈 갖고 술값 계산하고 방에서 애들한테 팁을 주는데 제가 한 애한테 3만 바트도 줘봤어요. 팁을 100만 원. 네. 걔가 하루에 목표로 하고는 출근하는 돈이 2-3천 바트니까. 아, 2-3천 바트. 네. 2차를 나가고 쉽게 말해서 마담이 찡을 띄고 네. 나눠먹기를 하니까 근데 2만 바트, 3만 바트 되는 돈을 주면 애들이 심정 지우죠 진짜. 그러니까 돈 쳐다보고 제 얼굴 쳐다보고 한 1분을 그래요. 뭐냐고, 바꿔오라는 얘기냐고. 너 가져. 그러면은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가져도 되나? 네. 그러다가 네. 술을 마시고 있다 보면은 빼가지고 옆에서 앉아있지. 아, 아무 말도 안 하고. 네. 아, 노노노. 피니쉬. 넌 끝. I'm go home, come back, sleep. 하면, 오! 하면서 팔짱 끼고 가자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아.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을 때는 안 가요. 그냥 술 한잔 땡길 때, 재밌게 놀고 싶을 때 딱 가면, 그날 그 가게에 출근할 때 우리 방 다 들어와요. 물론 한국에서도 솔직히 가면 그렇게 놀았지만, 3명 가고 4명 갔다고 해서 3, 4명만 안 치고 노는 게 아니고, 애들 계속 넣어달라고 하죠. 댄스 걸 넣어줘, 섹시 걸 넣어줘. 계속 넣어달라고 해요. 마담한테. 그러면 마담이 다 넣어줘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방인지 대기실인지, 나중에 네. 그렇게 해서 애들 그렇게 놀고 계산하다 보면 말도 안 되는 게 많이 나와 있고 최고로 많이 쓴 게 얼마예요? 800만 원. 아 근데 그게 쉽게 KTV 동남아에서 800 쓰는 건 엄청 큰 돈이야. 한국에서 한 2-3천만 원 쓴 거예요. 아 하루에? 네. 예, 한국으로 말하면 2-3천만 원 그냥 썼다고 보시면 돼요. 아. 주로 뭐 하고 노세요? 그 토토 하시는 사장님들은? 거의 외부 출입자 안 하고요. 네. 조용히 술 마시러만 다니죠. 그리고 여자애 괜찮으면 꼬셔서 데리고 살라고 그러고. 주로 그런데 돈이 좀 많이 나갔겠네요. 술 드시는데. 아니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매일 가는 건 아니니까. 아니, 한 달에 한 두 번. 그리고 평상시에 가서 놀면 거의 뭐 한 한국 돈 한 4-50만 원이면 술 마시고 오니까 조용히 네. 마시고 하면. 근데 돈 쓸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아. 예. 태국에서는 뭐 도박 자체가 불법이라 필리핀은 카지노가 많잖아요. 네. 많이 망가지죠 거기 가서. 근데 태국 있을 때는 그런 도박을 할 수 있는 게 오프라인이에요. 맞대기. 네. 근데 현지 갱들한테 전화를 해갖고 나 무슨 게임에 얼마를 하겠다 그러면은 걔들이 오케이 해서 만약에 맞았어요. 네. 그러면 저한테 맞은 배당에 대한 돈을 갖고 오고 틀렸어요. 그럼 저한테 수금을 하러 와요. 네. 그런 도박은 할 수 있는데 그건 저 무서워서 아예 안 하게 되더라고요. 네. 목 내놓고 하는 거예요. 진짜 그게 사람이 이거 틀리면 뭐 도망가야지. 아 그러면 그거는 그냥 입에서 나오는 얘기고 비행기를 탈 수가 없어요. 그 정도의 폐쇄적인 나라예요. 보통 나라 아니에요. 사람 하나 죽여도 표도 안 나는 나라인데. 그 정도예요. 이게 네. 영화보다 영화 이상을 상상할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는 불교 국가잖아요. 왕을 모시는 나라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폐쇄적이고 무서운 나라예요. 야 진짜 무서운 나라라니까요. 네.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좀 왠지 무서운 얘기가 나올 것 같긴 한데 네네. 아무래도 이제 불법 일을 해외에서 했으니까 네. 사건 사고에 좀 휘말린다거나 뭐 네. 목격했다던가 이런 게 꽤 있으실 것 같은데 있죠. 기억에 남는 게 좀 있으신가요? 저와는 그 친구가 저보다 윗급이고 더 잘 나가는 사이트 사장인 친구였어요. 네. 근데 걔는 뭐 어떻단 뭐 그냥 해외에서 계속 이제 체류를 하고 있는 애였고 저는 왔다 갔다 했고 친하게 지냈어요 저랑. 네. 근데 걔네 사무실에 한번 일이 있었는데 무슨 일이었냐면 네. 사무실에 일하는 애가 사무실 물에다가 수면제를 닦은 거예요. 센 거. 네. 그게 이렇게 쌀처럼 생겼는데 굉장히 얇고 먹으면 가요. 네. 기억이 없어. 네. 일어나는데 한 5시간 동안에 기억이 없는 약 저도 먹어봤거든요. 네. 그걸 갈아오고 다 타놓고 물은 사람이 먹어서 하니까 애들이 다 잔 거예요. 애들이 싹 잔 거야. 그러니까 이벤트 같은 거를 해서 입금을 쫙 받고 네. 뭐하고 이 새끼가 도망을 갔어요. 아...
아, 이벤트에서 쫙 땡긴 다음에? 네, 땡기고 안에 있는 운영 자금 같은 거 다 뱅킹으로 다 돌려놓고 도망을 갔죠. 네. 제 이름도 말할 수 있는데, 석 뭐라는 새끼 있어요. 네. 근데 저도 그 놈도 알아요. 아주 나치리 아주 안 좋은 놈이에요. 도망을 갔는데, 얘가 도망갈 때 전화, 그 친구나, 사장, 그 사장 친구나. 네. 해외에서 그럴 정도로 편하게 진짜 반바지 반팔티에 쪼리 신고 로컬에서 길거리 그냥 택시도 안 타고 그냥 막 걸어 다닐 정도면 얼마나 나름의 내공이 다져져 있겠어요. 네. 얘는 그것까지 몰랐던 거지. 공항을 갔지. 잡혀왔죠. 공항에다가 연락을 했는데 비행기 타보셔도 알겠지만 공항 가면 출국수속 준비하고 이미그레이션 통과해서 이제 입국장 들어가서 자유롭게 대답 시행에 타 시간 내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네. 이미그레이션에서 부르지 옆에서. 네. 그러면은 그 공항 경찰이 와서 데리고 가서 야 얘 잡아놨어 어떡할까 데리고 와 데리고 오죠. 아 그 정도로 경찰한테까지 연락한 거예요? 그럼요. 와. 이미 공항에서 기다리고 그러니까 사고를 쳤어. 네. 야 이거는 그냥 묶고 가야 되는 사고 또는 사고를 쳤어 이거는 잡아야 되는 사고가 있으면 묶고 가는 사고는 그냥 사장 혼자 술 몇 번 먹고 그냥 하루 이틀 그냥 스트레스 받다가 잊어버려요. 다시 벌어야지 뭐 하고 마는데 그거를 넘어가는 사고는 잡죠. 정말로 전화 한 통이면 비행기 탈 수 없어요. 저도 항상 했던 얘기인데 헤엄쳐서 바다를 건너갖고 육지로 가면 상관이 없는데 사고치고 비행기 탈 생각은 하지 마. 그 이미그레이션한테 경찰 부른다고 안 가고 거기 갠 안동을 펴요? 그럼 더 묶어서 데리고 가지. 어떻게 됐어요? 그래갖고 왔는데 네. 잡혀왔고 잡아서 오고 있다는 얘기도 저는 들었었고 네. 그리고 나서 걔한테 이 돈 어디서 어떻게 막 이런 걸 있었을 거예요. 돈을 회수할 만큼 회수를 했었고 걔를 데리고 나갔죠. 네. 그러면 이제 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 물어보지도 않지. 네. 그냥 그걸 끝이죠. 봐줬을 수도 있고 네. 현지에서 현지법으로 어떻게 경찰들한테 얘기해서 엮어가지고 그 징역을 보냈을 수도 있고 근데 징역을 보내면 100% 저는 100% 다치는 상황이고 네. 이 상태에서 얘한테 손대는 순간 얘를 손댈 것 같으면 죽여야 돼요. 안 그러면은 네. 결론은 불어요. 해코지를 한단 말이에요. 신고를 해. 네. 나를 모르지 않는 이상. 네. 그래서 사장들이 점점 뒤로 숨는 거고 노출이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걔는 그렇게 해서 잡혀와가지고 그날 차 실어서 들고 나갔는데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뭐 죽거나 살았거나 그러겠죠. 네.